27일 방송된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시즌3에서는 전영록이 건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참여했습니다. 박원숙, 혜은이, 김청, 이경진과 함께 모인 이날 전영록은 건강관리의 핵심인 태극권, 당랑권 등의 고난도 무술과 스트레칭을 선보이며 그 유연함을 과시했습니다. 모두와 열심히 스트레칭을 마치고 나서 전영록은 거실에서 앉아 한숨을 돌렸습니다. 이경진이 전영록을 위해 골드키위 한 바구니를 준비하자 전영록은 나 이거 너무 좋아한다며 반색했습니다. 김청 역시 매일 한 개씩 먹으면 하루 필요한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듣던 이경진은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엄청 많이 드시더라고. 엄마가 좋아하는 음식은 참 좋은 음식이더라며 잠시 추억에 젖어들었습니다. 또한 전영록은 과거 이경진과 연문설이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날 전영록은 지금 하늘이 난리가 났다. 하늘에 있는 뮤즈 9명 중 4명이 사라져서 수소문하고 난리가 났다며 뮤즈 4명이 여기 있지 않냐고 박원숙, 혜은이, 이경진, 김청을 가리켰습니다. 이분들 아직도 예쁘네 라고 연신 칭찬하며 너스레를 떠는 전영록의 모습에 혜은이와 김청은 활짝 미소를 지었는데요. 전영록은 청일을 쇼 2000분에서 처음 봤다며 배우 이덕화와 MC를 보던 김청의 모습을 재현했습니다. 이어 그는 혜은이랑 날 부르면 무대로 나갔다. 기억하냐며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또 연문설 당사자인 이경진은 개인적으로 만난 적도 없는데 라고 했고 이에 전영록은 우리가 주차장에서 한번 만났다. 그때 경진씨가 저기서 열애설이 나왔어요 라고 했고 나는 그러게 말이에요 라고 했는데 그리고서 40년 만에 보는 거다. 20대 때 보고 라고 말했습니다. 혜은이는 그때는 그냥 스캔들을 기사로 막 써낼 때였다고 과거를 회상했고 절친 전영록에게 우리는 이상하게 스캔들은 안 났다며 신기해했습니다. 이에 전영록은 혜은이가 자신을 포함해 이덕화 등 수많은 스타들의 사랑을 받았다고 줄줄이 읊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어 전영록은 내가 산증인인데 여기 네 사람은 남자들의 로망이었다고 했고 박원숙을 향해 노죽하면 임현식 형이 치근됐겠냐며 너스레를 떨었는데요. 이에 박원숙은 기분 좋아지려다가 현식이 형 이야기해서 기분이 장마철지라고 말해 웃음을 안겼습니다. 또한 전영록은 TV조선의 속사정에 출연하여 암투병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3년 전 대장암과 직장암이 동시에 발견됐다며 그 당시의 어려움을 회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친구 이홍렬의 응원이 큰 힘이 되어 암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홍렬은 암 판정을 받고도 흡연을 계속해온 전영록에게 금연하지 않으면 내가 흡연자가 되겠다고 했던 일화가 공개되었습니다. 대장암은 유전인자보다 환경인자의 영향이 큰 질병으로 탄수화물, 육류, 지방이 많은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식습관이 그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불어 흡연 또한 대장암 발병에 영향을 미친다고 의료계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흡연은 암 발생의 원인 중 30%를 차지한다고 여겨지며 따라서 대장암을 겪은 사람은 식습관을 개선하고 금연, 절주 등 생활습관을 교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장은 크게 결장과 직장으로 나뉘며 암이 발생하는 위치에 따라 결장에 생기면 결장암, 직장에 생기면 직장암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통칭하여 대장암 또는 결장 직장암이라고 표현합니다. 대장암의 주요 증상으로는 혈변, 식욕부진, 체중 감소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상만으로는 치질과 같은 다른 질환과의 구별이 어려우므로 정밀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장암은 치료 방법에 따라 내시경으로 암을 제거하는 내시경적 점막절제술을 포함한 다양한 치료가 시행됩니다. 암이 초기에 발견된 경우 내시경적 점막절제술을 통해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암 발견이 늦어지면 폐, 간, 림프절, 복막 등과 같이 수술로 어려운 부위로 전이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가 함께 시행됩니다. 계속하여 전영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90년대를 대표하는 동안 연예인은 여러 명이 있지만
특정한 한 명을 선택하기는 어려운 일이죠. 그때 인기 연예인 중 한 명으로는 배우 최민식, 가수 신승훈, 그리고 배우 송승헌 등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여전히 1990년대를 회상하는 데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1990년대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한 많은 연예인들이 있었습니다. 배우, 가수, 모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빛난 인물들이 1990년대 한국 연예계를 채색했습니다. 그렇다면 1980년대에는 누가 있을까요? 바로 전영록인데요. 가수 전영록은 1980년대에 큰 인기를 끌었던 스타 중 한 명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종이학이나 잠자리 뿔테 안경 등의 유행을 선도하며 많은 팬들을 홀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992년 이후 전영록은 여러 어려움과 슬럼프에 직면했고 대중의 눈에서 사라졌습니다. 전영록은 그 후 스타로서의 활동을 중단하고 그의 선택에 따라 대중의 눈에 잠시 사라진 셈이었습니다. 그의 음악적 업적과 예능 활동은 1980년대에 큰 사랑을 받았고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그의 모습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80년대의 최고 가수인 조용필의 대항마이자 영원한 젊음을 지닌 오빠, 그것이 바로 전영록입니다. 재능 넘치는 연예계에서도 80년대를 물들인 팔방미인 중 하나로 꼽히는데 이는 부모님인 배우 황해와 가수 백설이로부터 받은 놀라운 유전자의 영향일 것입니다. 그는 고등학생 시절에 전국노래자랑 대회에 참가하여 입상을 차지했고 처음에는 연예인 부모님의 반대에 부딪혀 노래하는 것을 숨겼지만 나중에는 열정적인 연예계 활동을 지원하는 응원군이 되었습니다. 전영록은 경험 많은 연예계에서 성공하기 어려운 부분을 걱정했지만 부모님의 스타다운 이미지를 깨고 싶어서라기보다는 누구나 쉽게 성공하는 것이 보기 싫어서 노래를 부르고 다니며 자신의 길을 찾았다고 합니다. 결국 탤런트 이미영과의 결혼을 통해 전영록은 완벽한 연예인 패밀리가 되었습니다. 가수로서 최정상을 달리던 전영록은 1985년에 탤런트 이미영과 결혼합니다. 이미영은 미스해태 선발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MBC의 사랑의 계절에서 불량소녀 역으로 큰 인기를 얻었던 스타였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개그맨 이창훈을 통해 이뤄지게 되었고 이어진 연애 끝에 결혼을 택했습니다. 전영록과 이미영 커플은 2년간의 연애 끝에 1985년 결혼하였고 최고의 스타 커플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전보람과 전우람이라는 두 딸을 낳아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으나 1997년 이혼 소식이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혼 후 전영록은 양육권을 획득하게 되어 아이들과 함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많은 이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이후 전영록은 16세 이하의 임주연 씨와 재혼했는데 임주연 씨는 전영록의 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영록은 이혼 후 두 사람이 가까워져 연인으로 발전해 재혼했다고 합니다. 전영록과 가정을 꾸린 임주연 씨는 결혼 3년 만에 집을 장만하고 현재까지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며 잘 살고 있습니다. 이미영은 두 딸의 양육권을 포기하고 재혼하게 되었지만 나중에 자신의 품으로 돌아온 딸들을 꼭 지키고 싶어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이혼 후 딸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영은 참 활발하게 일했으며 많은 작품에서 연기를 꾸준히 펼쳤습니다. 아이들과의 삶을 꿈꾸고 유지해야 했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영록은 이미영과의 이혼 뒤에 재혼하여 아들 둘을 낳았으며 최근에는 유튜브 전영록 TV를 시작하고 자신만의 음악을 개척하며 활발한 음악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는 네이키드 뮤직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아프리카 TV에서도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영원한 청춘 스타에서 만년 소년이 된 전영록은 유튜브와 방송을 통해 자주 모습을 드러내며 대중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활동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